이번 시간에 이 정책에 따른 세종시 전망과 이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종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3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뭐 지금 10억, 그다음 뭐 10억 언저리 위도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지가 상승률이 1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정말 빠르게 올랐고 지가도 이렇게 전국에서 1등인 세종이 과연 왜 그럴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더 올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오늘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지금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투자를 부동산을 해야겠는데 지금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이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뭐 살까? 내가 어떤 아파트를 매수할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어떻죠? 아파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사면 떨어지면 어쩌지? 그래서 못 사고. 그다음에 가격에 오른 이제 이런 피로감, 그다음에 또 하락할 수도 있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쉽사리 이제 아파트를 매수를 하기가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거래량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조금은 눈치를 보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보시는 게 이런 재개발, 뭐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썩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매수하려고 또 봤는데 사실 이 재개발 물건들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억 이상 있어야지 내가 이런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재개발도 이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할 때마다 뭐 P가 뭐 그냥 뭐 2억, 5억 뭐 이렇게 붙어 버리니까 우리가 소액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만 볼 게 아니라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해요?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자전거 타는 사람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또 부러워합니다. 그럼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또 이렇게 멋진 뭐 스포츠카라든지 이런 차들을 타고 가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러움과 욕심은 이제 인간의 욕망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 자동차까지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계별로 밟아 가야 되는 거고요. 시청자님들께서도 우리가 한 번에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일마다 성장을 한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로 내가 한 번에 이런 아파트, 그다음에 이런 재개발 물건을 살 자금이 안 돼. 그럼 차근차근 우리가 소액부터 내가 현재 있는 자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 미만이다. 그래서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이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 부분에 맞는 투자 거래를 찾아보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자금으로 이렇게 목돈을 굴리고 뭐 1억이 2억, 뭐 2억이 4억 이런 식으로 불려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세종시 토지 이제 시장 동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 1분기에 이제 토지 거래량이 이제 조금 19.3% 감소했는데 사실 이 서울, 그다음에 세종, 대전 땅값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나 특히나 토지 거래량도 4.7%나 늘었다. 전국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선방을 했죠. 자, 그래서 아파트 값은 지금 하락세이지만 세종시는 어떻다? 지가 상승률이 현재 1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는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지가 상승률이 계속 1등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금들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나 한번 보니까 아파트에서 지금 토지 쪽으로 돈이 몰린다. 그래서 토지 거래액도 작년에 이제 거래 건수 30만 건 이상이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찍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토지에 과거보다는 우리가 규제, 아파트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좀 소액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토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돈이 몰리는 곳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태가 있었죠? 이 코인이나 주식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3분의 1 토막 나고 그리고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루나라는 코인이 있어요. 업비트에. 루나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게 뭐 12,000원짜리였는데 그냥 뭐 하루 만에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냥 1원이 돼버렸어요. 뭐 10토막. 100토막도 아니고 거의 500토막이 나버려가지고 이제 뉴스 기사에서 떴죠. 그만큼 이제 내 소중한 자산이 이렇게 코인이나 주식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내가 한번 잘못 투자하게 되면은 그 소중한 자금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90% 빠진 것도 아니에요. 99%가 빠졌습니다. 거의 이틀 만에.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빠져도 우리가 폭락을 한다고 해도 최대 20%.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동산에 우리가 관심을 무조건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자, 공약을 공략하자. 이 공약을 보시고 어떤 곳에 이제 개발이 있고 어떤 곳에 돈이 몰리는지 그것들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7일 날 따끈따끈하죠. 그래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약이 있냐면은 균형 발전 지역 공약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수도권 경기 지역만 개발을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균형적으로 개발을 하자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뭘 개발하겠다, 뭘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곳이 이 세종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1집무실은 이제 용산에 된다고 하고 국회 세종을사당 건립입니다. 그래서 국회 세종을사당을 이제 조기 건립을 하겠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행정이 지금 여의도에 있었던 국회의사당 그 부분이 이제 세종으로 이제 옮기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행정수도의 역할을 독특히 하겠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입니다. 그래서 뭐 세종 같은 경우가 사실 이 교통적인 부분에서 많이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교통을 여기서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교통망도 지금 앞으로 구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은 대전과 세종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7번 같은 경우 보시면 메가시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이라든지 일자리를 앞으로 집어넣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통이 좋아지고 국회 이슈가 있는 세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자, 세종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가 있는데 딱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 정부 세종청사예요. 그래서 청사 바로 옆에 위치를 해 있다. 근데 여기가 여의도 국회 부지의 두 배 크기입니다. 그래서 두 배 크기로 이렇게 그래서 땅 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물의 크기는 여의도 국회의 1.8배 크기. 그래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국회 같은 경우가 사실 위치가 이 정부 세종청사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세종국책연구단지 그다음에 대학 연구시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대학교 캠퍼스라든지 다양한 대학교 캠퍼스들이 또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딱 중앙에 위치해 잡았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은 또 이제 배산임수의 지역을 좀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사당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금강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배산 임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제 시베리아 바람을 막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더운 여름에는 이제 시원한 바람을 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렇게 배산 임수 지역을 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해외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의 워싱턴, 그다음에 캐나다의 오타와, 그다음에 독일의 베를린 처럼 이러한 행정 수도의 역할을 어디 간다 앞으로는 한국에서는 세종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의 수도는 서울, 그다음에 행정의 수도는 세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세종으로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공약과 또 관련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의도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수도권 위주의 국정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경기 일부 이런 지역들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국정 운영에 치중을 했다면 지금은 세종으로 내려감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중심입니다. 세종의 위치적, 지리적 위치가. 근데 여기서 세종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이렇게 지방, 각 지방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면서 그런 정책, 입법과 국정 운영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2027년에 이제 완공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종이 이렇게 행정 수도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국가의 균형 발전 목표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다는 거는 국가 서울 경기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세종에도 돈이 들어가고 이 지역 지역에도 각각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2012년도 출범 이후에 인구가 3.8배가 늘었어요. 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변화를 한번 보시면은 11만 5천 명이었어요. 12년도 출범했을 때. 근데 지금은 어때요? 38만 67을 찍었고 올해 인구 40만 명을 넘긴다라는 이제 또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세종시 인구 이제 순 이동률을 한번 보시면은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순 이동률을 봤더니 자, 여기가 세종시거든요. 세종시가 3.9%도 이동률이 비율이 가장 높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사회적 증감과 자연적 증감이 있습니다. 이제 인구 증가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계산할 때. 근데 이 사회적 증감 같은 경우는 그냥 전입 전출에 대한 그냥 이 도시가 좋건 아니면 이 도시에 살고 싶어서 오는 그냥 입 전입 전출 인구를 말합니다. 근데 이 전출입 인구가 세종시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다음에 이 자연적 증감은 그냥 태어나고 그다음에 사망하고 이런 것인데 이 출생 비율도 어마어마하게 높았다. 그래서 출생 비율이 높다는 거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 그래서 또 지금은 젊은 도시 세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지역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세종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자, 대전에서 보시면 위치가 이렇게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뭐 각종 일자리가 들어갑니다. 또 위에 보시면은 세종시 여기 세종 정부청사 있는 곳 주변에 세종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라는 대규모 일자리가 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산업단지를 보시면은 뭐 성문국가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같은 경우는 성문국가 산업단지가 정말 잘 되지 않았어요. 입주도 빨리빨리 안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인프라, 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도시, 뭐 대전이라든지 대전시라든지 이런 주변에 있지 않고 그냥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지 자체가 세종시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대전 연구단지 같은 경우도 대전시 근처에 이렇게 이제 포진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첨단 핵심 전략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국가가 어떤 혜택을 준다? 공장 부지를 이제 조성 원가 이하로 분양을 해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감면 전용 용지 입주 등 여러 혜택을 또 부여해 줄 계획이다. 그래서 또 세제 혜택을 주고 어쨌든 이 부분에 세종시라든지 이제 대전이라든지 이러한 산업들, 첨단 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대기업 일자리,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 일자리든지 다양한 일자리가 들어올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교통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서울 세종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서울에서 뭐 성남, 용인, 뭐 동탄까지 내려가면서 이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이런 지가, 뭐 아파트라든지 죄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어요. 근데 지금 어떻다? 이 서울 구리에서부터 안성을 지나서 세종까지 내려오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많이 올랐어요. 여기도 오르고 뭐 안성도 지금 오르고. 지금 현재 구리에서 안성공원까지는 개통이 됐고요. 이제 남부분은 어디다? 안성에서 세종 구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공사 기간이 2024년도 6월에 이제 완공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주변에 여기가 제2경부고속도로가 다 돈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남은 구간에서 우리가 지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곳에 우리가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예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이제 국가 산업단지가 이제 올해 말 정도에 이제 보상을 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착공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 38만 평 여의도 부지만큼의 국가 산업단지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가 이렇게 교통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기면 어떻다?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날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세종시 서울 고속도로는 2024년 그다음에 자,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는 2027년 완공을 예정으로 있다. 그럼 이게 완공되기 전까지 우리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완공될 때까지 우리가 시세 차익을 한번 노려보셔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소액 투자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자,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세종시가 다 개발된 줄 알아요. 근데
도시의 성장 과정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 세종이라는 도시도 도입기, 그다음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가집니다.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이미 아파트가 좀 많이 지어져서 도입기를 지났어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성숙하게 될 수,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국회의사당부터 다양한 일자리를 지금 넣고 있다. 그래서 이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은 토지.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숙기가 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이나 그 다음에 상가에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태기, 도시가 이제 세태할 때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건물들이 노후화됐으니까 이때는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세종시는 지금 현재 어떤 경우다? 행복도시 완성이 203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를 달리고 있는데 아직 8년이나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러한 토지, 이 개발이 다 되기 전까지 지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투자를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가 상승에는 항상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개발 확정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되고 나서 3배 오르고 착공 단계 또 들어가면은 이렇게 또 3배 정도로 오른다. 근데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 앞으로 개발이 쭉쭉쭉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착공을 했다. 아직 착공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세종시가 2030년도 완공되기까지 앞으로 지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도 소액 투자에 세종에 한 번쯤은 관심을 반드시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자금이 내가 5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소액 투자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뭐 5억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서울 재개발 할 수 있고 우리가 10억 정도 있다고 하면은 상가 투자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빠르게 선로를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돈이 되는 지역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쫓는 시청자님들이 되시고요. 사실 이제 주식과 코인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닥도 치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심란해 하시고 또 마음이 아프실 텐데